예,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정사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본 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책인데요. 자, 여기 일본 서기 보시면 이분, 예, 전용식 분이 저기 번역을 하셨고, 책은 198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원문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글을 보시고 약간 좀 원문을 보면서 비교해서 정확히 번역이 됐나 알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일본 서기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차례 보시면 이렇게 신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일본 천황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신들이 있고요. 쭉 천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우리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끝나면서 거의 같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가 신라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구려도 줄을 서서 조공을 바쳤다. 자, 백제와 가라와 힘을 합쳐서 신라와 싸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제가 보면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기 본문이 있고요. 자, 이렇게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고요. 쭉 가다 보면 여기 이제 신라 왕자가 이렇게 나오죠. 신라 왕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라 왕자가 와서 어떠어떠한 물건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국가 간에 예를 다해서 서로 교류를 할때 나오는 어떤 물건들을 다 종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서기가 여기 또 이제 신라를 치라고 나오는데, 중국 25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 그 다음에 일본서기, 세개 나라의 각각 국가의 어떤 사실사건, 지명, 그쵸?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을 할수 있기에는 좋은 책입니다. 자, 저희 삼국사기나 중국 25사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신라를 치라고 함. 자, 그래서 왜가 이제 신라를 치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신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자, 백제왕이 또 나오죠. 백제왕이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천황에게, 백제의 어떤 왕이 와가지고, 천황에게, 일본 천황에게 무례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신을 죽였습니다. 뭐, 그 왕을 죽여서, 백제국은 그 왕을 죽여서 사죄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무례해서. 자, 그 다음에 교류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뭘뭘 바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25년에 이제 백제의 직지왕이, 자, 이제 죽었고요.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고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고구려 왕이 사자를 보내 조공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고구려 왕이 조공을, 뭐 잠깐 왔겠죠. 조공을 하였다. 또 표를 올렸다. 자, 근데 그 표에 보니까 고구려 왕이 일본국에 가르친다라고 써놔서, 그때 이제 일본이 그 표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고려의 그 사자를 체크하고 표문을 찢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구려도 이제 함부로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내용이 이제 신라를 쳤다는 내용이 나오죠. 53년에 신라가 조공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너희 왜 조공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죠. 자, 그래서 천황에게 조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군을 쳤고 괴멸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겨울 10월에 오국과 고구려국이 나란히 조공하였다. 이제 오나라는 어디냐면 중국 동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오나라와 그렇게 중국 애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국이 북부에 나란히 일본에 조공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조공을 합니다, 책 내용이. 일본의 역사인지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보면 또 백제 이런 게 나오죠. 백제국이 나오고요. 여기 뜨죠. 신라와 고구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라와 고구려가 뭐 서로 싸우고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 싸우고 일본국 장군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왕이 또 도움을 청하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들이 좀 재밌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일본 서기에만 나와 있는 이제 두 가지 백제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4년 여름 4월, 그쵸?
백제 누구누구 달소리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디 어디 사신을 보내서 여기 저 부남의 보물과 여자 노비 두구를 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남의 보물이 자, 부남은 어디냐면 지금 캄보디아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각주가 나와 있긴 하는데 이제 부담은 대부분 이제 여기 일본 서기만 나온 게 아니고 중국 25사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부남은 대부분 캄보디아 쪽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부남의 보물을 바쳤다고 나오고 있죠. 예, 백제가. 예. 이런 얘기로 보아서 캄보디아까지 백제가 진출을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백제. 예. 백제 이제 성왕의 전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8년에 신라와 가라가 서로 공격하였다. 서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신라와 가라가. 그래서 일본 천황은 가라를 도우려고 했다. 가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라를 도우려고 하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야와 백제 한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본석에서 재밌는 흥미로운 아까 표현. 아까 이제 부남이 나왔죠. 캄보디아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본석이 권 24권에 보면 황극 천황 편이죠. 백제와 고구려의 대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의 사신이 곤륜의 사자를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 곤륜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각주에서는 인지라고 나오는데 이제 인도차이나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동남아죠. 예, 동남아에 사신을 얘라 하고 이제 바다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 교류를 할때 이제 백제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중국의 사서나 25사나 삼국사기엔 전혀 없는 내용이죠. 백제가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 해상을 정복하진 않았나?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또 재밌는 표현들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울러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쳤다. 자, 이게 조공을 바쳤다고 이제 심심하면, 예, 일본 천황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자, 여기 이제 백제 부흥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백제가 660년에 그쵸? 당나라와 그 다음에 신라의 합동 공격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일본 외항한테 이르고 있죠. 자, 신라는 힘을 믿고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그쵸? 백제를 전복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의 소정방의 수준을 이끌고 오고요. 김춘추가 오고요. 뭐 신라의 김춘추가 와서 백제를 싸운 지 3일 만에 우리나라 이제 왕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가로치고 뭐 부여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자, 여기 문진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죠. 사비성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웅진에서 이제 잡히게 되죠. 의자왕은요.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이제 백제의 복신이 드디어 이제 왕성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신이 신묘한 계획을 세워서 이미 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백제를 도와주러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백제를 위해서 장차 신라를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배를 만들고 있고요. 자, 백제 부흥국. 이제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장군들이 뭐 군사를 이끌고 뭐 이렇게 복신이 마중나와 절하고 국정에 맡기고 풍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풍장이 누구냐면 부여 의자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일본에 있었던. 자, 그래서 풍장이 자, 선두가 되어 지금 복신을 만났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풍장이 백제에 들어옴. 수군 170실적을 이끌고 그쵸? 풍장 등을 백제국에 보내고 자, 칙하여 풍장을 그 위에 계승시켰다. 일본 천황이 자, 풍장아 가서 싸우고 오너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때 풍장과 복신이 일본 천황에게 절하여 칙을 받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백총강의 싸움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백총강이 어디냐면 이제 백강이죠. 자, 여기 만약에 각주가 금강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금강은 중국 25사나 삼국사에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한반도의 지명이고요. 자, 원래는 백강이라고 표현되고 백마강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총강은 무슨 뜻이냐면 백제의 강이기 때문에 백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마. 백마처럼 생긴 데가 백마강이고요. 백마관이 있었기 때문에 백마강이고. 여러분, 그 국가의 나라 이름에 따라서 그강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제 나라 옆에 있으면 제수고요. 요 나라 옆에 있으면 요수입니다.
한수는 한나라 옆에 있으니까 한수죠. 동일한 강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백제의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강이 있죠. 자, 다 황하를 가르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류를 가르치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제 당나라랑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나라 싸우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이제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9월에 백제의 주유성이 마침내 당에 항복을 하였다. 맨 마지막 성이. 예, 그래서 이때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주유가 항복을 하였다. 주유성이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백제의 이름은 오늘로 끊어졌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에 어찌 또 갈 수가 있는가. 다만 그쵸? 일본 장구들과 만나 사건의 기밀한 반을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배가 떠나서 일본으로 향하였다라고 백제의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백제 왕들이, 뭐, 성강왕들, 남파에 살게 하였다. 이 남파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일본에 가신 분들은 일본의 예전, 옛날 수도가 교토 아닙니까? 오사카 위죠, 그쵸? 그래서 이제 교토 오사카에 뭐, 남파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남파가 아닌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파에 살게 하였다. 저기 이제 나오죠. 일본국의 관위에 계급을 검토하였다. 자, 유독 고구려의 대왕, 그쵸? 남생, 첫남생이죠. 예, 연개소문의 장자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랑 당나라랑 싸우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자,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고구려는 예, 다스리려고 하였지만 700년 만에 망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예, 사망한 후에 연남생 뭐 이런 아들들이 그렇죠. 남생 예. 뭐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망한 거죠, 거의. 자, 이렇게 되고요. 저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백제. 그다음에 백제가 조를 올렸다. 뭐 남아 있는 백제가 있나 보죠. 자, 여기도 고구려가 뭐 조를 올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일본 서기가 끝나갑니다. 자, 이 책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삼국 사기와 그다음에 중국 25사와 그다음에 일본 서기, 고구려 백제 신라 왜 가라 전군이 합동해서 어떤 식으로 지역 명칭에서 어떤 식으로 전투를 벌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물론 내용은 일본 입장에서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삼국 사기는 당나라 입장에서 쓰여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25사도 그네들 입장에서 쓰여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 거는 지역명, 그 다음에 인물, 그 다음에 당대 시대 상황들을 예, 추측하여서 예, 교차 검증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보너스로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직명들을 이렇게 나오고요. 임나일본부가 주장하게 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임나가라는 이게 나와요. 자, 삼국사나 중국 25사에 안 나오는 임나가라는 명칭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책에만 나오는 임나가라 때문에 자꾸 한반도 임나가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